강원사대 국어교육과 졸업해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34년 있다가 3-4년 전에 명예퇴직하고 뭐 사주 공부하고 뭐 꿈에 이런 동양 연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지구상의 절대 불변의 진리 첫 번째를 갖다가 꼽는 거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진리가 뭐죠? 이 세상의 절대로 절대 진리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주역도 사실 바뀔 역자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한 뭐 5-6년 전 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백종원 씨인가요? 뭐 음식 뭐 이렇게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 아주 그 골목식당이고 뭐 음식 분야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동양화 분야가 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 또 난 게 한 뭐 20년 전에 뜬 게 한의학 분야가 떠서 한때 그 한의학 경쟁률이 경희대 한의학과가 뭐 서울대 능가할 정도로 되다가 요즘에 다시 또 한의학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이제 밥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이 여기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동양 관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앞으로 뭐 빨리 와서 한 3년 뒤에 좀 이렇게 동양에 관한 열풍이 불어서 뭐 사주, 관상, 뭐 풍수 제가 또 주천공이 꿈의 몸까지 좀 관심들이 좀 그렇게 동양이 빛을 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데 사주를 보면은 저도 대운이 지금 이제 용신 대운으로 한 20년간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가 되기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북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쪽에 와서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곡대하고 낚싯대를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 말씀 가운데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여기 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그 사이트 및 그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이거 누르면은 그냥 앱에서 바로 나와서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 거기에 검색을 하면 제 사이트에서 다 사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뭐 상담하실 것도 없고 거기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라는 게 너무 그 많아서 네. 꿈이 참 방대합니다. 저기 저 1810쪽이라고 했지만 예, 꿈이 그 제가 또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살아온 인생길을 봐도 그렇고 참 보이지 않는 우리 운명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 꿈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우리 옛날 그 선연도 젊을 때 꿈을 꾸는데 그게 이제 한 30년, 40년대에 그대로 실현되니까 참 인생의 앞길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이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좀 헤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에서 꿈에 관심 갖게 된 지가 언젠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 그 책자에도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요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꿈의 몸은 한 중학교 정도만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 보면 다 압니다. 사례. 그래서 뭐 구성화학 같은 경우는 안 보면 모르지만 오늘 사례를 갖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 인생길에 좀 예를 들자면 예, 제가 그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전에 시집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셨기도 했고 옛날에 한 뭐 19살에 오셨는지 뭐 또 몸이 좀 마르셔가지고 애를 못 낳다가 어느 날 태몽 꿈을 꾸셨답니다. 근데 이 태몽이 친정의 그 울타리에서 빨간 태극기 뽕 열매 세 개를 따가지고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빨간 태극기 뽕이라고 하면서 그 태극기 왜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뭐 열매 세 개를 따가지고는 꿈을 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태기가 있어서 낳다 보니까는 이제 아들이 절을 한 거죠. 어머님이.
그래서 탐홍이 빨간 태극기 열매다. 제가 그 사주 일간이 경금이거든요. 좀 경금하고도 좀 관계가 좀 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시고 나서 그 태몽에 처음에 꿀 때 앞으로 뜨기를 자녀수를 한꺼번에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열매 세 개를 따가지고 왔으니까 그 옛날에 왜 젖을 먹으면 자연 이제 터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2, 3년 뒤에 둘째 놈이 태어났는데 역시 아들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7년생인데 57년 60년 뭐 그때는 뭐 한 3년 나을 때지만 야 아들 둘이니까 그만 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새 뱃속에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낳고 보니까 고놈도 아들 그래서 이제 아들 삼형제를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태몽.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태몽 얘기 듣고 또 어릴 때 제가 몇 살 때인지 한 10살 정도 됐을 걸 보는데 밑에 두 동생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 하면은 이제 야! 그걸 조심해. 그래서 제가 또 묻죠. 왜요? 그러니까 야! 안 좋은 꿈을 꿨어. 근데 그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게 뭐 어머니가 그 집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날로부터 뭐 2, 3일 또는 뭐 일주일 안으로 큰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꿈이 언제 실현되느냐? 여기 뭐 나와있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통계를 다 내보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꿈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요즘 사람, 뭐 옛날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례 이렇게 사례를 갖다가 보고서 추정을 더 가능하죠. 정확하게. 근데 보통은 이제 꿈꾸고 2, 3일 내로 한 20, 30%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내로 한 50%, 보름 내로 60%, 한 달 내로 70%, 두 달 내로 80%, 석 달 내로 90%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0%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태몽은 평생 걸쳐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일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사소한 일의 예지수로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로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 경우에는 오늘 꾸고 내일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죠. 마음의 준비는 하게 하고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일수록 생생하게 꿉니다. 이 세상에 태몽 까먹었다는 아줌마 아저씨 없습니다. 20, 30년 전에 꿨는데 야, 그 꿈이 말이야 태몽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 안 나는 거는 야,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지나가죠. 자. 어머니 집합 시켜놨는데 이제 꿈 얘기 들었는데 한 2, 3일 있다가 사고 터졌는데 그 옛날에 그 뽑기라고 설탕물 녹여서 거북선 만들고 뭐 이랬는데 그 막내 동생님이 보다가 어떤 놈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펄펄 끓는 그 설탕물이 여름철에 왼쪽 팔 여기를 덮었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화상 당했지만 그 물도 아니고 설탕물이 여기 덮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누가 또 옆에 뭐 뺑기칠함 났다고 유리가게 가서 거기다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대형사고가 터졌어요. 야, 이 어머니가 꿈꾸고서 대형사고를 맞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얼마 또 몇 달인지 얼마 뭐 지나서 또 집합시켜가지고 딱 조심해 뭔 일이 터지나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머니 꿈 얘기를 좀 들어서 적어놓지 않은 게 좀 그렇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뭐 지붕 일을 하시는데 사다리가 왜 이런 사다리 있죠? 양쪽에 접히는 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하시고 저하고 동생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붙잡고서 있는데 아버님 멀쩡하니까 밑에서 장난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다리가 그 짜붕 되면서 아버님이 저 발목이 그 사다리 거기 끼이면서 허공에서 그냥 하면서 팔 부러지고 뭐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야 신기하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돼서 이런 걸 맞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인데서 이렇게 손 들어보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제가 그 춘녀고실증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통적으로 30% 정도가 꿈을 잘 믿습니다. 잘 맞고 여기도 한번 지금 시험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꿈을 믿습니까? 또 잘 꾼다 그러면 절대적인 지지파가 30% 있습니다. 30%는 아주 꿈을 믿고 어떤 분은 아주 뭐 꿈을 맹신하다시피 믿는 분이 있고 또 20%는 이제 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꾸고 또 30%는 진짜 아주 중대할 때 꾸고 나머지 20%는 안 꿉니다. 안 꾸는 게 아니라 못 꿉니다. 좀 죄송한 말로 하자면 좀 모자라서 못 꾸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갖다가 꿈을 꾸는 게 좋습니까? 안 꾸는 게 좋습니까? 꾸는 게 좋죠. 어떤 저 정신과 의사는 그냥 헛소리로 꿈을 많이 꾸면 뭐 신경이 쇠약 계속 꾼다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불안 심리의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윤 선수가 달리기 잘합니다. 왜 달리기 잘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예! 정답은 심장이 튼튼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저 축구선수 박지성 별명이 산소탱크입니다. 심장이 좋으니까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은 왜 그 황윤 선수 못 뛰느냐? 심장이 좀 잘하니까 좀 뛰면 숨 차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황윤 선수 달리기 잘하는 게 좋은 거고 이미자 가수 노래 잘 부르는 게 좋은 거죠. 여기 목소리가 이렇게 쫙 음치는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꿈을 못 꾸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는 꿈을 못... 근데 우리 보면은 노래 못 불러는 부끄러워하고 달리기 못해 부끄러워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아주 뻔뻔하게 나는 꿈을 못 꿔 아주 잘... 아주 당연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꿈을 잘 못 꾸는 놈들은 또 잘 꾸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하고 안 꾸는 사람하고 이 텍스트에 보면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사고력이 뒤떨어집니다.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화를 봐도 공상과학 영화가 좋습니다. 재밌어요. 공상과학 영화도 꼭 그래도 가서 돈 내고 봅니다. 공상과학 영화 아주 무한한 추리, 상상,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 꿈을 잘 못 꾸는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이 발현되는 세계입니다. 정신능력이 발현되는데 이게 많이 배웠다고 박사라고 꿈을 잘 꾸고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못 꾸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굳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굳이 관계되자면 유전적인 요소가 아주 딱 여기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 우리 역사상 사례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잘 꿔서 아들이 좀 잘 꾼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꿈을 잘 맞춰요. 저도 아마 어머니 그 유전적인 요소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꿈인데 저도 살아오다가 인생길에 뭐 중대할 때는 꿈을 딱딱 꿉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날 제가 꿈에 총 맞고 죽었어요. 번뜩 일어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총 맞고 죽었니 이게 뭔 일이 일어났느냐 춘천에 당시에 그 간첩 무장공비가 춘천까지 와가지고 내가 간첩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을 다 하죠. 그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알아보니까 죽는 꿈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는 없이 그냥 좋은 꿈이다. 이제 죽는다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뜻합니다. 모 육군 대령이 목이 댕겅 잘리는 꿈을 꿨는데 어찌 됐는가 하면은 별 달았어요. 별. 그 별이 대령에서 별이 되면은 그 한 뭐 100가지가 달라진다는구만요. 그러니까 죽는 꿈을 꿨을 때 육군 대령은 사라지고 새로운 별단,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반대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낡은 껍질 먹고 새롭게 태어난다. 제가 첫 번째 책인 그 파자의 생을 출간하기 한 달 전에 그런 총 맞아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실 제 인생길이 새로운 탄생을 해서 평범한 고등학교 고선생에서 뭐 박사과정도 진학하고 뭐 TV 이런 데 방송도 많이 하고요. 뭐 아침마당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하고
전혀 제가 봐도 새로운 인생길로 새롭게 태어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하다 봐도 이렇게 줄을 끊었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어떤 그 저쪽이 남쪽 지방에서 딸이 그 행정고시 봤는데 어찌 되겠냐면서 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다. 꿈으로 봐서 합격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어디 지금 메시지 보고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2차 되고 저번에 또 면접 남았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보내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선생님 말대로 합격했는데 하면서 이 꿈에 제가 그 어디서 지금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입학철인데 합격 불합격의 꿈 사례가 이 사이트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꾸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걸려들면 제 얘기로 하나 들자면 근데 꿈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당국대 한문학과 그 박사과정 시험을 보고 발표 전날에 제 꿈을 꿨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어디서 굴러떨어졌는데 무슨 바지로 변하더니 어느새 제가 이렇게 그 노예 옛날 머슴이 돼가지고 이렇게 뭘 호비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소비질러요 누가. 너희들은 모두 다 내 노예야. 내 머슴들이야.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거 바쳐야 돼. 라고 누군가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깨어나 생각해보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면접 벌칙에 한문과 주임 교수님. 그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야.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합격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이 노예가 되는 꿈은 좀 안 좋습니다. 남한테 혼겨가지고 그냥 힘든 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레포트 논문 써내고 보내고 이거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그 어떤 또 아주머니는 이혼하는 꿈을 꾸고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꿈을 꿨어요. 꿈은 반대는 아닌데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 남편과 이혼을 하는 꿈을 꾸고 엉엉 우는 꿈이었는데 즉석 복권 두 장 2,000원짜리 돼서 4,000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어려워서 남의 집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4,000만 원 전세로 몰마가게 됐습니다. 이 꿈의 상징에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꿈이 남편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동안에 살던 그 낡은 지저분한 월세방 집이 남편이요. 그거 이혼하고 4,000만 원 좀 깨끗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어머니한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꿈은 미래 예지다. 예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5감 육감이라고 했지 이게 여섯 육자를 씁니다. 저 고기 육자 쓰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럴 때 쓰면 됩니다. 여자가 뭐 육감적이다. 그때는 여섯 고기 육자를 쓰는데 우리가 육감이고 칠감의 뇌를 느끼는 거죠. 그 보통 아내들이 남편 바람피는 거 잡아내는 걸 갖다가 요거로 잡아냅니다. 요거로. 여섯 번째 마음으로. 저 바람피는 걸 보고 보지도 듣지도 안 했지만 남편 하는 짓 보면은 잡아냅니다. 마음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꿈으로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바람피는 게 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적으로 남편 바람피는 뭐 모텔 장소를 딱 보고 어디 창호 보이면 당신 어제 어디 인천 갔다 왔지? 그러면 어휴 어떻게 알아? 꿈으로 맞추잖아요. 그 제가 꿈을 갖다 잘 활용하면은 참 좋습니다. 조직에 있었지만은 좀 가슴 아픈 일이 이전에 제 그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능 그 보고 와서 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가슴 아팠는데 이 지금 꿈이라는 게 아까 좋은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력이 발현되는데 발현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는 사람은 매몽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못 끼면 아내가 대신 꿔주고 아내가 안 되면은 남편의 직장 부하가 대신 꿔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하고 얘기를 이렇게 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살할 때까지. 근데 그랬을 적에 좀
꿈에 영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고민하는 게 또 나와서 그날 밤 꿈을 꿀찌게 아들이 뭔가 울먹울먹하고 뭐 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꿈을 꾸게 됐을 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 무슨 고민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좋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어떤 학부모는 꿈에 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초등학생이가 그래서 저 자식이 뭐 울먹울먹하고 그 불러다 놓고서 너 뭔 일 있지? 얘기해라. 내가 꿈을 그렇게 꿨어.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이 아유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자기 뭐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한 사례가 있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어렵게 꿈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로 보면 안 되고 철저하게 상징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꿈의 언어가 상징해. 여자 허리에 구렁이 한 마리 감겼다고 그래서 아, 나 구렁이 감기는 모양이야? 그게 아니죠. 여자 허리에 감기는 구렁이는 꿈속의 동물은 대개 사람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남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구렁이 상징된 남자가 다가오는 거다. 근데 꿈을 꿨을 적에 구렁이가 아니라 까만 신발 새끼가 하나 감는 걸 갖다가 뿌리치는 꿈이었다. 그럼 현실에서도 구렁이하고 또 황금구렁이면은 파워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연봉 뭐 1억 이상 타는 남자가 다가올 것이고 까만 실뱀이 오는 걸 떨쳐버렸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쪼핑 새끼 오는 거 그냥 부딪히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꿈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꿈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하고 사실적인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예지가 중요한데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결과는 예지는 가능하지만 실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즉 가장 대표적인 게 태몽입니다. 태몽을 우리 태몽꾼대에서 우리 인간이 그 결과를 뒤집어 할 수가 없습니다. 태몽도 그렇지만 로또 복권 당첨도 그렇고요. 태몽하니까 기가 막힌 하나 태몽이 어떤 그 아주머니가 꿈을 꿨는데 태몽 꿈이죠. 이렇게 방이 있는데 저쪽 저 건너방 같은데 뭔 사슴인지 뭐 동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장지문이 스르르 이렇게 닫히는 꿈을 꿔요. 태몽으로. 그런 꿈을 꾸고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라서 18살인가 19살 됐을 때 우리나라에 6.25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전쟁 통해 이제 어떻게 피난을 했는데 얘는 못하고 그 뭡니까 앞잡이로 의용군인가요? 북해군한테 붙잡혀가지고 한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죽었구나 소식 끊겼죠. 그랬다가 10여 년 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 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 측에서 살았다고 연락이 와서 헤어진 아들을 50년인지 60년 만에 그 만나게 되는 거죠. 6.25 때 헤어졌는데 그때 만나게 된 이산가족 상봉. 태몽에서 그렇게 꾼 거예요. 장지문 쓰를 다쳤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 비비큐 치킨 사장 있죠? 태몽이 꿈에 어머니 꿈에 닭이 한 마리 나왔는데 숲속에 있는 닭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닭으로 먹고 살잖아. 근데 이 사람 또 궁금증이 근데 왜 닭이 왜 춤추고 있었냐? 라고 이제 또 누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야 말 마라.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먼저 나왔으면은 그 H.O.T.는 없을 거다. 그냥 춤솜씨가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자신 한번 춤추면 다들 그냥 배잡고 다 쓰러진다. 태몽 속에 태몽이야말로 아주 한 컷으로 딱 보여주죠. 저도 열매매는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책을 15권 내겼으니까 열매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관계가